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전문강사 쇼리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도로주행 시험에서 자동으로 감점되는 채점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기 보이시죠? 이제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익숙한 화면입니다. 그죠? 뭐 요거는 설명 다 드렸어요. 그죠? 수동감점 항목들. 자, 이제 자동감점 항목들인데, 첫 번째 엔진 정지. 요거는 이제 1종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1종에만. 주행 중에 이제 시동이 꺼지면, 시동이 왜 꺼지냐면, 이제 오토 면허 따시는 분들은 1종이 왜 시동 꺼지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수동 차량은, 토크 컨버터가 없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고 동력이 부족하면 저절로 시동을 꺼트려버려요. 엔진 보호하려고. 그래서 엔진이 정지되는데, 요 엔진 정지되면 7점 감점이고요. 3번 정지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종이 좀더 어렵습니다. 3번 꺼먹으면 어떻게 된다? 실격. 그래서 시동이 자주 꺼지시는 분은 2단 출발하지 마시고 1단 출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신호 안암. 신호 안암 뭐냐면 우리 출발할 때 좌측 깜빡이. 자, 좌측 깜빡이를 왜 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내가 좌측 깜빡이를 여기를 안 켜고 출발을 해버리면 뒤에서 오는 차가 놀라겠죠, 그죠? 뒤에서 놀라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라는 거를 뒷차한테 의사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 이제 버스 정류장에 손님 태우려고 들어갈 때 우측 깜빡이 켜고 나갈 때 좌측 깜빡이 켜고 나오셔야 되는데, 가끔 이제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끔 비상 깜빡이만 켜고 그냥 막 들이밀죠, 그죠? 그럼 사고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실이 잡힌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출발할 때 무슨 깜빡이? 좌측 신호등을 준다라는 거. 출발 신호입니다. 요걸 켜고 출발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하실 때이 깜빡이가 3m를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핸들을 너무 왼쪽으로 꺾었다가 반대로 풀어서 툭 꺼져버리면, 그럼 감점이 돼요. 신호 안함으로. 나 깜빡이 신호 줬는데요? 3m 이내에 꺼졌기 때문에, 네, 감점 먹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이 차선이 두 개나 세 개 정도는 지나면서 꺼져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5개까지 가버리면 또, 감점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m 지나면 깜빡이가 꺼지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신호 안함 알겠죠? 깜빡이 안 켜거나 3m 이내에 꺼져버리면, 핸들을 과하게 조작해서 꺼져버리면 요거 감점 먹는다는 거. 그래서 5점 감점인데 추가로 핸들 조작 미숙까지 감점, 수동 감점 먹을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핸들 쏘십시오. 자, 신호 계속은, 자, 깜빡이를 켜고 출발 신호 켜고 30m를 진행을 했는데도 안 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점이 되는 거예요. 자, 출발 신호 감점 안 먹는 법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깜빡이 켰어요. 여기는 앞에 불법 주행차 있어서 가다가 진로 변경도 해야 되죠. 출발 신호 한 번, 진로 변경 신호 한 번. 이걸 같이 해줘야 돼요. 여기 30m가 안 돼도 감점 안 줍니다. 원래 30m 가서 변경해야 되는데, 이 불법 주행차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30m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깜빡, 깜빡, 깜빡 하죠. 이제 출발합니다. 자, 출발. 1m, 2m, 3m 껐다가, 하나, 둘, 다시 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뭐, 한 번에 나가는 시험장도 있죠. 그냥 한 번에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나가십시오. 자, 이렇게 안 하고, 깜빡. 자, 다시 킵니다. 깜빡, 깜빡, 깜빡. 자, 3초 안에 껐다가 다시 켰어요. 다시 킨 거예요, 3초 안에. 그리고 쭉 해서 진로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30m 진행해버렸죠. 그럼 이제 신호 계속으로 감점 없는 거예요. 자,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감점 제일 많이 나와요. 검정할 때 이런 걸로 감점 먹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난 깜빡이 켰는데요. 난 깜빡이 껐는데요. 컴퓨터가 바보라서. 인정이 안 되니까 요거를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신호 계속 감점 5점. 그 다음에 20초내 미출발. 20초내 미출발 저번에 앞 시간에 설명드렸죠. 뭐냐면 여기서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했는데 내가 이유 없이 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출발을 안 하고 있으면 감독관이 채점기에 여기 이 버튼을 눌러요. 이 버튼을 누르면 출발하십시오 멘트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출발하시면 멘트가 한 번 더 나왔는데도 안 가시면 여기 1초, 2초, 3초에서 20초가 되면 자동으로 10점이 감점되는 거예요. 방금 그거 감점 항목입니다. 이거는 뭐 출발할 때도 쓸 수도 있고 신호 대기 시에 출발을 잘 못할 때, 보통 1종에 많이 나오죠. 시동 꺼먹고 바로 출발 못하고 막 시동 못 걸고 이러면 이거 눌러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10점 감점 먹으면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쪽에서 많이 누릅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만 누르고 주행 중에 뭐 시동 꺼질 일이 없으니까 누를 일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속도 낮음. 속도 낮음은 뭐냐면 시험 볼 때 우리가 50km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제한 속도가 60km 도로예요. 뭐 아니면 제한 속도가 50km 도로예요. 그러면 내가 50으로 달리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 48km 달리고 있으면 감독관이 이 50이라는 버튼이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돼요. 본인이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못 봐요. 이걸 눌러버려요. 눌러요. 눌렀는데 50 이상이 안 나오고 계속 48km, 47km, 46km로 계속 달리잖아요. 또 낮음으로 이제 자동으로 감점이 되는 거예요. 속도 유지 블럭은 뭐냐? 이거는 뭐냐면 내가 48km로 가다가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가 나왔어요. 50km가 넘긴 넘었어. 넘었는데 이걸 50km 이상으로 뭐 51km가 됐든 52km가 됐든 이걸 5초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3초밖에 유지를 안 한 거야. 3초밖에 유지 안 하고 다시 49km, 48km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속도 유지 불능 감점이 뜨는 거예요. 오줌짜리. 이것도 다 전자채점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속도 유지 가지 나오면 50km가 나오시면 51km, 52km, 53km 요거를 몇 초 유지? 5초간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15초 중에서. 아셨죠? 자, 급브레이크 사용. 자, 급브레이크 사용은 여기 화면 보이죠? 이게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인데 이게 약자로 G-force라고 하는데 이 중력 가속도가 0.5G 이상이면 예, 감점이 뜨는 거예요. 차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죠. 안 움직이고 있으면 1G포스라는 중력가속도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달리면은 이 중력가속도가 변해요. 속도가 붙으면 이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이 브레이크를 확 세게 밟으면 중력가속도가 이제 체감이 이제 오는데 예를 들어서 0.5G 이상이 나와버리면 급브레이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세 번 하면 실격입니다. 한번 제가 움직여 볼 텐데 한번 보십시오. 자, 중력가속도가 보면 이렇게 변하죠. 그죠? 숫자가 변합니다. 여기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중립가속도가 탁 올라가죠. 이렇게 중립가속도가 방금 1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러면 실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통 0.5, 뭐 실격은 왜 시키냐면 현전 사고 위험으로 실격시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실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m 이상 미끄러지면 현전 사고 위험, 현전 교통사고 야기 위험 이래가지고 강제 실격시키는 거고 보통 이제 1G 이상만 안 올라가면은 거의 뭐 1m 미끄러질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급브레이크는 어쨌든 0.5G. 자, 이렇게 2 밟으면 0.8.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름을 좀 빼버리고, 채널명.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붕 가다가, 자, 위에 요 숫자 보시면 됩니다. 요 숫자. 붕 하면 숫자 올라가죠. 0.9. 이런 식으로 이 급브레이크, 여기 중력 가속도가 0.5G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 감점이 되고 요건 세 번 하면 실격. 현저히 운전 능력 부족. 저번에 알려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를 알면 좋은데 예, 이걸 좀 알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대충 내 몸이 이 정도 쏠린다 느낌 들면 이제 거의 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좌우회전 미신호. 좌우회전 미신호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때 깜빡이를 안 킨 경우. 자, 근데 두 개가 있어요. 좌우회전 미신호가 있고 30m 전 미신호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좀 다르죠, 그죠? 깜빡이 킹 켰는데 29m, 30m, 28m 킨 경우에요. 나는 우측 깜빡이 켰는데 왜 감점 먹었어요? 아, 30m, 29m, 28m에 크신 거야. 근데 아예 안 키면 이 지금 이거 감점 뜨는 거고 이 30m, 29m, 28m, 27m 여기 아래에서 우회전, 좌회전 깜빡이, 유턴 깜빡이 켜시면 이 밑에 거 감점이 뜨는 겁니다. 아셨죠? 차문 닫힘 미확인. 요거는 이제 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출발 때 가끔 이제 그 뒷자리에 창간이 타실 때 문을 들 닫는 경우, 특히 겨울에 옷이 껴가지고 문이 들 닫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 시험 진행하기 전에 계기판에 시동 걸고 나면 문이 닫혔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이것도 출발하면 자동으로 감점 뜨는 겁니다.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 주차 브레이크 이거 보이죠? 오른쪽에 이거 해제 안 하고 가시면 10점 감점. 아셨죠? 달리면 띠링띠링 소리 나요. 멈추고 해제하고 가면 되는데 어쨌든 10점 감점 된다는 거. 자, 정지중 키어 미중립. 요거 제일 감점 많이 되죠? 자, 우회전하든, 좌회전하든, 뭐, 신호에 걸려서 멈추면, 10초 이상 대기 시,
꼭 중립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우측 깜빡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 교통 뭐 방해받는 게 없어. 근데 한번 멈췄다가 뭐 좌우 확인하고 가는데 뭐 10초 안 걸리죠. 이럴 땐 중립 안 넣으셔도 돼. 예, 이럴 땐 중립 안 넣으셔도 됩니다. 중립 안 넣으셔도 되는데 뭐 넣었다고 해서 감점 주지는 않아요. 전달 해서 감점 주는 거 아닌데 여기서 멈춰가 신호 걸려가지고 10초 이상 대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중립 놓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기어를 놓고 가다가 멈췄어. 까먹은 거야. 1초, 2초, 3초, 5초, 6초, 7초. 중립 넣고? 다시 넣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초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팅 값이에요. 11초에 자동으로 감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무조건 중립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멈추면 무조건 뭐? 중립. 멈추면 중립. 멈추면 까먹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시동장치 조작 미수. 이거는 뭐냐면 시동이 걸렸는데 또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종하고 2종이 좀 다른데 1종 같은 경우 시동이 꺼져가지고 다시 시동을 걸죠. 시동 걸 때 이거를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 걸렸는데 또 돌려버리면 감점이 떠요. 중립 상태에서는 감점이 안 뜹니다. 그래서 시동 꺼지면 중립 놓고 시동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급조작 급출발 RPM, 급조작 급출발. 말은 똑같은데 RPM이 있고 RPM이 없죠, 그죠? 그 RPM이 있는 거는 우리가 1종은 3000 이상, 2종은 3500 이상, 부응 엑셀을 밟았을 때 감점이 뜨는 건데, 요거는 이제 D레인지, 예, 기어가 들어간 상태죠. 기어가 들어간 상태로 엑셀을 왕 밟으면 감점 뜨는 건데, 요거는 3번 하면 실격이 떠요. 급조작 급출발 RPM 감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요거 급조작 급출발 감점은 뭐냐면 요거는 중립 상태에서 엑셀을 밟았을 때 요거는 감점만 뜨고 실격까지는 안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 RPM 3000, RPM 3500에 감점 뜨지만 기어를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에요. 기어를 넣어서 올라가면 3번 하면 실격이고 기어를 안 넣은 상태 N이나 P 상태에서는 부응 올라가도 감점은 뜨지만 현전 운전 능력 요거 있죠. 요걸로 실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게 다릅니다. 요거. 자, 10초 내 미시동, 방금 앞에 말씀드렸죠? 시동 꺼졌는데 10초 안에 못 걸면. 오토는 뭐 상관없는데, 이제 수동 같은 경우는 10초 안에 못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중립 넣고 빨리 시동 걸어야 되는데, 막, 뭐, 버벅버벅 되다 보면 10초 그냥 흘러갑니다. 감점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속불가. 가속불가는 이제 1종만 해당 사항이 되는 건데, 우리가 기어를 적절하게 속도에 맞게끔 변속을 해야 되는데, 변속이, 적절하게 변속이 안 돼가지고 속도가 안 붙는 경우에, 예를 들면, 2단에서 3단을 넣어야 되는데, 보통 RPM 2000에서 기어를 3단을 넣어야 돼요. RPM 2000에서. 뭐 속도계를 보면은 뭐 한 25km에서 3단을 넣으면 되는데, 자, 2단에서 3단 늘렸는데 내가 기어 변속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아가지고 속도가 떨어진 거야. 한 10km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클러치 밟고 기어를 바로 넣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넣어서 오르막 같은 데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죠. 속도가 마찰력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속도가 10km까지 떨어졌는데 기어를 3단이 들어간 거야. 그럼 3단은 당연히 RPM이 10km면 RPM이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RPM이 보통 700에서 800을 유지하는데 RPM이 650, 뭐 600 이하로 떨어지면 덜덜덜 거려요. 시동 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시동은 안 꺼졌는데 덜덜덜 거리면 이 가속불가가 뜨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가속불가는 요거라고, 이 5점짜리 감점이라는 거, 적절하게 속도에 맞게끔 변속을 해줘야 된다는 거. 엔진 브레이크 사용 미숙은 뭐냐면, 클러치를 밟고 30km 이상으로, 20m 이상을 주행할 경우가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종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1종 같은 경우 4단 놓고 50으로 가다가, 자, 브레이크를 밟고 30 이하까지 오면 클러치를 밟아야 되는데, 40km인데 미리 클러치를 밟는 분들 있죠? 클러치 확 밟아버려요. 시동 꺼질까 봐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20m를 주행해버려요. 그러면 감점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m 가기 전에 한 15m 정도에서 내가 15m 정도에서 바로 브레이크를 써서 30 이하로 떨어지면 감점이 안 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중간에 클러치 살짝 들었다가 다시 클러치 밟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요령을 피우셔도 됩니다. 어쨌든 조건은 30km, 31km 이상으로 20m를 주행하면 타력 주행이죠. 그죠? 타력 주행에서 엔진 브레이크 사용 미숙이라는 감점 뜬다라는 거. 요것도 감점 많이 떠요. 1종 시험 보시는 분들 항상 브레이크로 몇 킬로까지? 30킬로는 줄인 다음에 그때 마음껏 클러치 밟으셔도 돼요. 그리고 간혹 질문 중에
30km 이하에서는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미리 빼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장 감독관님마다 기준이 좀 있어요. 솔직히 30km 이하에서 클러치 밟고 기어 빼도 저는 감점 안 줘요.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수동으로 감점 줄 수가 있어요. 수동으로. 이게 자동 감점이지만 수동으로도 감점 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시험 전에 해당 검정원분에게 물어보십시오. 30km 이하에서 클러치를 밟고, 우리가 저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어를 빼서 타령으로 가도 되는지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수동이라 생각하십시오. 자, 지금 D죠, 그죠? 지금 이거 4단이라 생각하세요. 저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야. 근데 기어를, 자, 브레이크 밟고 30까지 내려놨죠? 이제 기어를 N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 타령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로 스탑.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기어를 미리 빼버리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30km 미만에서는 어차피 클러치 밟는 거나 기어 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30km 미만에서 클러치를 밟느냐, 클러치 밟고 기어를 빼버리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빼도 감점 안 줬는데, 이건 또 시험장 감독관에서 다르니까, 뭐 제가 빼라고 했다 빼가지고 감점 먹으면 제가 책임 못 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 하시라는 거. 정지대 미제동, 이거 뭐냐면, 자, N 놓고 차안 움직이죠? 나 지금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그죠? 이거 브레이크 보이죠? 자,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요. 이거 3초 뒤에 감점되는 거예요. 평지에서 차가 안 밀리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브레이크 떼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감점 먹어요. 3초 뒤에. 이게 살짝 밟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밟았다가, 자, 떼서 감점 먹었어요. 한번 감점 3점. 다시 브레이크 밟았어요? 다시 또 이렇게 브레이크 떼버리면 또 5점 감점. 정지대 미제동은, 이게 감점 한번 먹고 끝이 아니라, 계속 중복해서 감점되는 거니까, 기어 미중립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조심하시라는 거. 종료 주차 브레이크 미작동. 요거는 뭐냐, 우리가 종료지점 도착했을 때, 자, 종료지점 딱 도착하면, 우측 깜빡이 켜고 도착을 했어요. 자, 우측 깜빡이, 이거는 자동 감점 아니라 그랬어요. 감독관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도착하고 나서, 이제 기어를 P를 넣어야 되는데, P를 안 넣거나, 1종 같은 경우는 1단을 안 넣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감점되니까, 꼭 P나 일단 넣으시고, 그 다음에 깜빡이는 안 끄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험이 끝나야 되는데, 가끔 이제 학원마다 뭐 시험장마다 뭐 일단 넣으라는 데도 있고 안 넣으라는 데도 있습니다. 뭐안 넣으라는 데는 안 넣으셔도 되고, 자동 감점 항목은 아니에요. 근데 오토 같은 경우는 P 안 넣으시면 자동 감점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체크하시고, 일종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안 넣어도 된다 하면은 넣지 마시고, 주차 브레이크만 올리고 기어 중립하고 시동 끄시면 되고요. 종료 기어 넣어야 된다 그러면 요거는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클러치 들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수동 감점 항목이라는 거. 오토는 P 안 넣고 시동 꺼버리면 감점 먹는다는 거. 종료 엔진 미정지. 이거 뭐냐면 시동, 시험이 딱 끝났어요. 그럼 시동, 이거 시동 꺼야죠. 지금 시동 걸려있죠, 그죠? 시동 걸린 상태로 그냥 끝났나요 하면 네 이래가지고 채점기 누르면 자동으로 5점이 감점이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시동 꼭 끄셔야 돼요. RPM 보셔가지고 RPM이 올라가 있으면 꼭 어떻게 한다? 시동을 꺼주셔야 된다는 거. 안 끄시면 몇점 감점? 5점 감점. 뭐 신호 끄라고 이런 말안 합니다. 도로주행 시험 때 본인이 알아서 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동 감점 뭐다 체크 되셨죠? 이거 자동 감점 빼도 박도 못해요. 컴퓨터가 채점하는 거라 유도리가 알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 감점 안 먹고, 이 앞에도 수동 감점 항목들 설명 다 드렸으니까, 감점 어떻게 하면 안 먹는지 내가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시험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다 합격하실 겁니다. 궁금한 점은 라이브 때 오시거나 아니면 영상에 댓글로 자세하게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요렇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쇼리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교육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안전운전하십시오.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